수십억 원을 들이고도 큰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으로 바뀌는 형산강 물놀이장의 실태 앞서 보셨지만 이 물놀이장은 당초 사업 초기부터 형산강 수은 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습니다. 형산강 수은을 제거하지도 않았고 원인 조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포항시가 전시성 개발 사업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형산강이 범람 직전입니다. 물이 빠진 뒤 강 둔치 물놀이장까지 온통 모래 범벅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수은에 오염된 토사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4년 전 수은 제첩 사태 이후 형산강 본류에서만 26에서 55ppm, 기준치의 380배에서 800배에 달하는 심각한 오염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강바닥 1m 속에서도 35ppm,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큰 논란이 됐습니다. 대책이 할 필요성이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오염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2018년 조사 이후 중금속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은커녕 추가 오염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형산강 상류 복류수 채취구역과 하류 영일만항 퇴적물에 대한 정밀 오염 조사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퇴적물 측정망 추가 설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산강 본류 유강 정수장 주변부터 영일만일 대체 하류까지 상시적인 어떤 중금속 오염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형산강 개발 사업은 대부분 준공됐거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된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과 물놀이장, 수변공원 건설 사업 등 이른바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한 그러한 이제 복원 방식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 이 오염에 관한 실질적인 준설이나 대책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이 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에 대해 포항시는 수은 오염은 형산강 사업 등과 무관하다며 형산강 구무천 준설 사업과 중금속 오염 원인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